있습니다. 11월 4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 확진자의 접촉자 1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입니다. 먼저 기 확진자 접촉자 1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804번 확진자는 1803번의 가족으로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804번과 관련하여 오늘 관내 초등학교 한 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학생 교직원 1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805번 확진자는 군산 768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1806에서 8번 확진자 3명은 김포 확진자의 접촉자로 각각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이어서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진주 1803번 확진자는 10월 27일 이후 마트, 식당 등 16곳을 방문하였으며 접촉자, 동선 노출자 37명 중 1명은 양성, 28명은 검사 진행 중, 6명은 검사 예정이고 2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총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808명이고 완치자는 1777명이며 28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99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50만 1,458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 진행사항은 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자문진표 작성으로 편리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 전이라도 QR코드 또는 누리집으로 접속하시어 간편하게 전자문진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진표를 활용하시면 검사 대기 또는 문진표 작성을 위해서 선별진료소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진표 활용이 어려우신 경우 기존과 같이 현장에서 문진표 서류 작성이 가능하며 전자문진표는 제출 후 24시간 경과 시 자동 삭제되므로 그 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전기공사로 인하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에 변경이 있으니 해당 시간대에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업소 내에 게시 안내해 주시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시고 1회 이상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역학조사 및 신속한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출입자 명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십시오.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시는 모든 이용자께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가 도입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접종 증명서 등을 사전 준비 제시하시어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완치자, 접종 예외 적용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도입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운영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접종 완료 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격리 해제 확인서와 접종 예외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먼저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업무를 관할한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자율적인 접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접종 예외가 적용되어 신분 연령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로 증명서를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와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과 관련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시면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아울러 접종 예외 전자증명서는 이달 말부터 본인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감염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달 전국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9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감염 발생이 이달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하루 평균 2,2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는 감염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모임과 행사, 지역 간 이동이 크게 늘어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이전보다 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 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중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